자 이제 더 이상 덱 추가 안 합니다. 19장이에요 벌써. 오 개꿀. 나 뭐 실수했어요? 안 돼! 안 돼! 나 그 덱 없다고! 와, 덱 진짜 어썸하다. 이렇게 분노처럼 쓰레기카드 버리라고. 아, 잠깐, 분노가 들어가서 분노가 된, 아니. 뭔 말이지? 아, 분노가 자꾸 내 대 꼬이게. 이거 한 다음에 서순 맞아요. 이러면 바로 들어갔죠? 그냥 전투 채면? 그냥 다시 또 몸풀기? 또 박치기? 또 전투 체면? 심지어 내가 흡혈이라 수비가 필요해. 수비가 필요해. 플러스라인이 있어서 나 민첩 벌써 붙잡아. 진짜 좋아해.
내가 봤을 때 잔혹성까진 괜찮거든? 님들? 이거는 쓰면 날아가잖아. 지옥불로 내 거 태우자고? 나는 잔혹성. 뭐하냐 이거? 뭐 해야 되냐? 그래, 물음표로 선택지라 늘리자. 와, 이건 진짜 골라야 돼. 전투 체면이야. 이러면은 그렇게 하고. 자, 어떻게 깨냐? 자, 여기 물음표 처음부터 존나 밝죠? 여기서 쭈르르르르르. 박치기로 박치기 가져오기. 나이스! 저 키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? 흡혈 샀으면 피 더 찼는데 방금 흥분했죠? 여러분들 이거 파괴 하나 더 고르는 거 어때? 솔직히 이거는 아 근데 이걸로 대갑축 시켜야 돼. 내가 봤을 때 대갑축 대갑축 이거 유물이 뭐였지? 능력이? 이거 차라리 여기서 상점 타서 카드 하나 더 지울래? 훈련병님 100개. 근데?
뭐라고? 아유, 100개 고맙다, 주연아. 나 근데 아는 사람이 와서 어그로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미안해. 고맙다. 아, 준영이. 그래도 준영이라 그랬지? 아, 그래, 주현이. 주현아, 그 미안한데 진짜 나 지인이 막 와가지고 친분 과시하면서 어그로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미안해. 오, 300원? 여기서 고르지 말자. 진지하게 님들. 고르지 말자. 품매를 하나? 좋지. 저거 좋은 거긴 한데 일단은 뭘 지울까? 여기서 수비 아예 없애기에는 하나는 있어야 돼요, 님들. 방어력으로 수리검이 있는데 방어력 원래 이렇게 단 한 개도 없네? 흡혈 하나 지우자. 비밀 변기 어때? 뿔? 그래,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 안 고릅니다. 깔보기. 이거 들어오 볼 수 있어. 깔봐야 돼 이거. 괜찮다니까 은근히. 근데 지금 덱 돌리는 거 보이시죠? 아, 이 게임 할 줄 아니까 더 재미있다, 님들. 나 이제 완벽하게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. 아, 존나게 아프네. 새끼들.
아, 이제 좀 됐겠다. 그쵸? 고르지 마. 에바야. 고르는 거. 전투 장비 하나로 충분해. 발굴 지금 명코로 만들어 놓자. 아, 잔혹성 연코. 처음에 잡고 시작하는 게 낫겠다. 아, 이거 웃자냐? 그래, 광기 두 개 먹자, 처음에. 저 강화하면 연코야. 나이스. 잔혹성 방금 업그레이드인데? 그래, 이게 맞다. 이거 안 고를게요. 가틀벨 봐라, 안 돼. 됐고요. 족관 극복 고르면 안 돼요. 조독검. 저건 마지막에 해야 되겠지? 아, 전장으로. 아니지, 전장은 연코 만들어야지. 죄송, 실수.
이거 먼저 했어야 됐죠? 실수대장 타요. 이거 먼저 씁니다. 이래야 저 두나 그걸 받으니까. 와, 근데 저거 지우는 거 되게 좋다. 오케이, 아이스크림. 전혀 쓸모 없죠? 이게 보니까 깨려면은, 와, 이 카드 좋아 보인다! 그래서 고르면은 망해. 아, 저 존무한 돌진. 어머니가 김치 부침개 갖다 주셨는데 얼음처럼 차갑다. 아, 들어 못 보지? 왜 이렇게 오늘 실수 많이 하지? 잘 놀러 왔어? 시브렐로 로마? 놀러 왔어? 게임이 장난이야? 게임이 놀이냐고! 게임 재밌자고 해? 와, 미쳤다. 이대 개또라이 같은 덱이네. 님들 저 깼어요. 무조건 깼어. 님들 깔보기 하나 더 어때? 별로지? 나도 그래.
아니 곡돌은 원래 0코인데? 사실 전판에 지워진 거 아니었어? 아닌가? 와 미쳤어. 여러분들 폰멜은 내가 봤을 때 많아도 괜찮아. 벽돌도 괜찮고. 무조건 벽돌이야? 맞아, 아이스크림 때문에 코스트 남기면은. 남는 거 봐. 서순 왜요? 아 몸풀기 먼저 안 해가지고?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시는구나? 오케이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. 물량 못 써놔. 그 소주 효과 때문에. 넘깁시다.
아 미안해. 야, 왜 이렇게 깐깐하실까 이분들. 예?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깐깐해? 알았어. 다음부터 지킬게요. 오케이, 폰멜 먼저. 선폰멜 다 쓸 수 있다.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난이도가 더 어려워져야 되는데 왜 갈수록 쉬워지냐? 그러니까 게임 어려워지는 것보다 타요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 지금.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. 테니스의 왕자 료마 보면은 경기 중에 성장하잖아. 지금 게임이 어려워지는 속도보다 타요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 지금. 푸르냐 저주카드가 사용 가능해진대. 저주카드 사용하면 체력 1 잃고 그 카드 소멸. 카드 소멸될 때 무작위 카드 하나를 얻어. 카드 보상을 스킵할 때마다 최대 체력 2. 좋은데? 자꾸만 생각이 나.